선물은 이 안에 모두 있겠지 뭐. 근데 저건 뭐지? 리스트에는 없는데.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줬잖아.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굉장하지 않니? 자, 로봇이야. 어때? 신기하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안녕 친구들아, 나는 마쇼코야. 만나서 반가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춤출 시간입니다. 이제 곰한테 가서 이 친구를 소개시켜줘야겠어. 곰아, 여기 좀 봐. 얘 너무 멋지지 않니? 바닥에 이 물은 대체 뭐야? 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쇼코야,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 아니 아니, 여기서는 놀 수 없어. 집을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올게. 너도 나처럼 로봇을 구해보는 게 어때?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결국은 깨끗이 청소를 했네. 마스코, 어서 들어와. 안녕, 나는 마스코야. 만나서 반가워.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그럼 인사는 끝난 거지? 그렇다면 숨쉴 시간입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자신만의 로봇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이건 무슨 옷이야? 어디서 입는 거지? 이렇게 입는 거야? 어떻게 입는 거지? 왜 이걸 입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옷이야? 거기서는 이런 것도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옷을 입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옷도 보여줄래? 대체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정말 신나는 놀인데? 정말 재밌어. 그럼 우리 서로 소개를 해볼까? 이건 낚시할 때 입는 옷이야? 어, 세상에! 고마! 우리 곰은 어디 간 거야? 그러지 말고 네 소개를 봐. 화내지 마. 난 그냥 여기 있는 게 지루해서 그래. 나랑 얘기하거나 놀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 제발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야호!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 이제 한번 놀아볼까? 고마! 고마! 힘내! 정신 차려야 해! 늑대들아! 빨리 이곳으로 와서 우릴 도와줘! 좀 서둘러줄래? 곰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구할 수 있다고! 사실 난 책을 읽을 줄 몰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에이!
무슨 일 있어? 김치야, 김치!
가려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러시아, 러시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오늘 날씨는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선선한 날씨로 양 팀 선수. 대한민국의 기성용 선수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수비수 두 명이 압박 수비를 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공전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을 잡은 대한민국 그대로 본발 강슛! 아! 골대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목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 내지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휴대폰이잖아! 놔줘, 놔줘, 놔줘! 어? 숲속으로 가라고? 늑대 나오면? 팀의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전으로서 걱정하지 마.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양팀 선수들 경기 전반 종료가 임박해질수록 치열한 다시 한번 눌러볼게. 안드레 야르샤빈이 중앙 수비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 받는 거지?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된 볼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오른쪽 수비수 뚫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된 볼. 이젠 도망가야 해. 지금이야. 드리블에 이어 골대 1대1 차 골! 네, 골입니다!
Ha ha ha!
가야 하는데. 어서요, 계세요.
다시 사라질 거야. 참아야지. 도망가지 말고. 아하! 환자님 어서 돌아오세요. 아! 이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어?
그렇게 숨으면 금방 찾지. 한번 다시 숨어봐. 드디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왜 난 혼자 있는 거지? 좋은 장소에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운 크리스마스야. 모두 알 거야. 혼자 정말 외롭고 슬프다.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자. 예!
모두 내가 하는 거 잘 봐. 수리수리 마수리 마수리 야!
나무는 어때? 엄마,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이건 됐고. 모두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제 함께 즐기시죠. 내가 노래하고 춤도 추고 즐겁고 기쁜 날 가족 친구 모두 모여 음식 함께 나눠 먹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 모두 기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기쁜 크리스마스 이틀이는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이제 됐다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트리야 불을 밝혀라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또 오세요! 선물 많이 가지고요! 보자. 내 마남들이 다쳐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마남은 어디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고!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해! 불! 찾아!